구질구질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사실은 우리 운인숙 마담님께서 저희 동치미 와서 뭐 여러 면모를 폭로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다 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약간 상상 초월인 면들도 좀 있었었거든요. 남편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마련돼서 진짜 그냥 과장을 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하셨겠지. 예, 예. 한번 저희가 가서 볼게요. 진짜. 궁금하다. 좋게 얘기해서 근검 전략이 검소하다고 하지만 예, 예. 해도 해도 너무해요. 어느 정도? 5분 만에 집인데 물이 아까워서 물값이 아까워서 또 등산을 갔다가 예. 자빠졌대요. 아니 그때는 써야죠. 써야 되잖아. 연락을 해야 되잖아. 그쵸? 전화가 아까운 거야. 진짜 리얼이에요. 그래 리얼이야 리얼. 또 안 버릴 거야 이거? 뭐 버려? 못 버려? 아 왜 못 버려? 이게 뭐냐고 이런 게. 이런 거 보면 짜증나 당신. 중요한 건 제발 내가 부탁인데 버려줬으면 좋겠어. 대박이죠. 아 재밌어. 나보다 더 하구나. 역시 음악이 함께 있어. 아우 집에서는 그, 아우 여보 주소. 키를 높게 잡으신 듯한 느낌이 없잖아요. 아, 주스를 먹으면 괜찮은데 지금 혹시 호흡이 잘 안 돼서. 아, 브리지스를 하나하나. 아, 야, 어머, 어떻게 저런 걸 찍으셨어? 현재까지 너무 멋있는데. 저거 다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언제 찍었어? 어머 어머. 와 저거 종이컵인데? 아, 종이컵 분리수거도 씻어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문인숙 남편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집사람이 바빠서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이제 가사를 돌보고 있죠. 예. 여보! 네. 아, 주스 좀 타줘. 응, 알았어. 주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실까? 여보, 주스. 한 번만 하시니 세 번씩이나. 아니, 가게 가서도 저렇게 빨리는 안 나와요. 야, 어머, 주스를 만들어주시는구나. 매일 아침.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곧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보! 설마, 설마. 주스, 여보! 응, 하고 있어. 주스 탔어? 응. 고마워. 주스 줘. 너 이거 바나나 오래된 거 아니야, 또?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왜? 염탐을 하세요. 여보, 밥 먹어. 나 밥도 먹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밥도 먹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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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우 나 미쳤어. 창피해. 어 백 이게 뭐야 어버? 이게 뭐야 어버? 어? 왜? 왜 왜? 백통인데 왜? 137시간이다. 13시간이 되는 거야? 138시간이야? 어? 137시간. 말도 안 돼. 저거 못 먹지, 냄새 나서. 아니, 먹을 수는 있어요. 아, 먹을 수 있어요? 와, 와, 우리 여기 지금 또 우리 짠돌이 군단들 먹을 수 있지. 밥솥이 좋으면. 138시간이야? 아우, 138... 8...
시간이면 며칠 된 거야? 어? 한 4, 5일 됐겠지. 하루가 24시간이면 138번에 며칠이야? 딱 5일 된 거야? 그 정도 됐다고 봐야지. 아, 먹다가 덜어놨나 보다, 그래. 모양이. 설마 저거 드시는 건 아니겠죠? 드신대잖아요. 드시죠. 어, 나 이거 안 먹어. 어, 난 내 밥 먹을래. 아, 너무 귀찮아. 그래봐야 5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며칠까지 가보셨어요? 뭐 한 일주일 정도. 한 절대 안 나요. 빵. 빵 여기 있어요. 아유, 여보 그거 날짜 좀 지났나 봐. 언제 거지 그거? 어제 거? 어제 거? 아, 결함도 있는데? 그거 언제 거야? 이거 고구마 이거 언제 거야? 고구마도 한 3, 4일 됐지. 138시간. 난 애들이 오면은 막 냉장고 먼저 열어보잖아. 영석이 용어 다 그러잖아, 당신 때문에.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끝도 없어. 야.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봐, 이건 뭐야, 이거? 아, 곰팽이지, 이거. 아! 아유, 진짜. 묵은지를 넘어섰네. 아니야, 아니야. 곰팽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맨날 이런 거 먹는 거지. 아, 그러니까 배탈이 나지, 당신이 맨날. 아까 절대 탈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아, 당신 배앓이 하던 게 너무 빵 먹어서 배앓이 했잖아. 신경도 안 쓰셔. 아, 집을 좀 버리고 살자. 어, 내가 진짜 내가 아. 왜 못 버리실까? 냉증물은 주로 이제 냉장 보관하니까 그 유효 기간이 조금 지날 때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도 살았는데요, 뭐.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도 살았는데. 이해합니다. 와, 대박. 여보, 예, 이리 좀 예. 와봐. 토스트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제발 내가 부탁인데 버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버려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 버리잖아. 일회용 컵에서 멀로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아, 일회용 컵 같은 건 비상용으로 몇 개 있어야지. 저 밑에 좀 볼까, 우리? 당신 일로 와봐. 이거 내가 이제. 아, 몇 개가 아닌가 봐요.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플라스틱 내는 이게 뭐냐고. 나 이게 뭐냐고. 여기서. 이게 뭐냐고, 이런 게. 이거 다 지금. 포장지도 다 모으시는구나. 아~ 언젠간 사용해. 아, 일회용 비닐 안 보여. 종이컵들도. 어, 이거 티슈까지. 일회용 티슈.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온 벨트. 아우. 대박이다. 저건 좀. 나 맘대로 주는 거 진짜 고맙지 않아. 이런 거 보면 짜증나, 당신이. 알았어, 버릴게. 아, 저기 야, 옷도 좀 갈아입어라. 아. 러닝이 큰 사이즈인가요? 아니면 이건 이제 오래됐지. 러닝 상수는 언제 거야? 왜 이렇게 노래? 저 러닝 안에도 러닝, 밖에도 러닝 같은 거. 네, 이중이에요. 아, 양말도 저 그게 뭐야? 알았어. 도망간다. 아. 근데 그러니까 문희숙 마담님이 화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귀여우시죠? 그러니까. 좋아하신다. 아, 눈에서 하트가 막 나오네요. 아, 저렇게 무지개떡. 무지개떡. 좋은데? 그거 빨았나, 이거? 물가 받고 와서 빨래도 못해. 아, 이거 내가 빨았다. 어저께 빨았어. 제 그 기본 체격이 예,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이거든요, 제가. 기성복 어떤 것을 사든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옷을 입으나 또 그냥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와우.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아, 여보, 앉으세요. 여보, 앉으세요. 얘기 좀 하세요. 맞아. 얘기 좀. 저 말이 제일 무서운데. 그렇죠. 얘기 좀 하세요. 여기 좀 앉아봐요. 아, 당신이 알뜰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그냥 그나마 너무 고맙고 알지 내가. 근데 당신 기쁨도 있지만 나의 기쁨도 생각을 해줘야지. 내가 당신이 뽀대나게 폼나게 당신 사랑해 뭐라고 그래서 맨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 거라고 그랬잖아. 내 스타일에도 맞춰줘야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거 아는데 나도 내 입장에서 당신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그 이러는 게 싫은 거야 이제는. 아, 원래 치장하는 걸 나는 싫어하니까 그래. 아 근데 좀 해보라고. 멋있어. 내가 기쁘다니까 당신이 폼나게 하고 나가면 내가 기쁘더라니까. 왜 첨부라고 얘기했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멋있게 맛있는 거 좋은 거 이제 시간이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는 것보다도 내면의 그 내실을 거두는 게 중요하고 마음 편히 살아야지 자기 스타일대로. 아니 내가 젊은 사람의 사상 사고 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당신의 다 80이야 80. 아, 당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마누라 체면이고 가족들 체면이고 다 그거 당신의 어떤 심적으로 좀 이상한 거야. 당신 정신과에 가봐야 돼. 당신 정신과에 가봐야 돼. 아이고 말씀이. 아이고 신경 쓰시겠다. 이러면 싸움이 되는데. 아유 냉랭해. 아 슬프다. 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 균형 감각이 맞아야지. 마음만 당신 편안해? 함께 좀 가달라고. 외적인 거와 내적인 거와. 물값 아까워서 빨래 안 하고 돈 아까워서 옷 사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그 돈이 우리가 모아져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아, 내 스스로 부족함이 없이 살면 되는 거지. 병적으로 안 못 버리잖아. 우리 양쪽이 다 맞아 말이. 어떡해. 어떻게 에어컨이 저게 몇십 년 된 거야. 내가 저거 바꿔달라고 얼마나 그래. 돈은 내가 버는데 왜 허락은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 아, 에어컨 진짜 오래돼 보인다. 야, 전축이네, 전축. 카세트 테이프. 뭐야? 선풍기 20년 써. 야, 탕약기가. 저거 아직 쓰시는 거죠? 고장나지 않고 성능이 괜찮으면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야, 그럼이라고 나오시네. 지금 여기 뭐 격하게 공감하시는 야. 분들이 계셔서. 아유 다행이다. 누가 오셨다. 어, 벨소리가 살렸어 정말.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짜장면 시키셨어요? 오 웬일이에요? 저 아까워서 어떻게 시켰지? 이처럼. 아 음식 배달. 하나만. 자. 당신 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웬만한 분입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당신 자꾸 시켰잖아. 시키라고 했잖아. 이게 딴 봉이야? 돈 아까워서 또 하나 시켰지? 아, 거기다 밥 말아서 드시고. 밥 말아서 드시고. 저 음식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짜장하고 짬뽕 두 개. 짜장면 하나만 좀 부탁할까요? 짬뽕 국물도 좀 보내주세요. 짜장면 하나만 좀 부탁할까요? 그럼 아까 밥은 138시간 된 거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드셔야죠. 그거에다 마라 잡수 뺀다. 그럼. 아, 설마. 봐봐. 맞아, 맞는 말이야. 이야. 아, 나 설마 했어. 이거 아까 그 밥이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충분하지. 아니, 충분하지. 이야. 그러니까 배탈이 나잖아. 배가 아프잖아, 맨날. 그래도 드셔야 돼요. 안 돼, 버려야지. 마음이 편안하시죠. 근데 배가 안 편하잖아. 그건 참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두 개를 시키니까 하나 시켜서 이렇게 밥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마음이 불편하겠다 근데 선생님이. 굳이 저는 그걸 안 시키고 또 집에 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그런 돈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봐야 5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래서 당신하고 밥 먹기가 싫은 거야. 아, 이제 됐어. 빨리 먹기나 해. 근데 이거는 아내분이 속상한 거거든. 진짜 속상하지.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여보, 150, 132시간 되는 밥 진짜? 아우는. 밥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 봐. 우시는 거죠. 우신다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남편분들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셔, 그런 거라니까. 우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이 먹는 김치. 그 설마 또? 설마 또? 뭐 합친 거 같은데 지금? 아니야, 뭐 다른 거를 또 섞으신 건가? 그러니까 합쳤어요. 여보, 뭐야 이거 당신 김치? 무짜가 참. 그러니까 이게 같이 또 섞은 거야. 여보, 이거 무짜가 치야? 이거 오이지야? 빨리 먹기나 해. 됐어. 이건 김치고? 응, 김치고. 됐어, 빨리 먹기나 해. 뭐 지금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 와. 김치, 무짜같이, 한입 베어본 오이. 내가 먹다 남는 건 여기다 다 넣고 당신이 혼자 먹는 거야, 이거? 그런데 애들이 맨날 울지. 진짜 또 오시고, 스튜디오에서 또 오시고. 아유, 나 진짜 이럴 일이야. 너무 꿋꿋하시다. 근데 남편분이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부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렇게 하면서 부인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니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눈이 바빠서 다 가서 식사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기 보여.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나는 자기한테 인색한 거. 그러신 것 같아. 남한테는 얼마나 간대한지 모르는데. 예. 왜요? 배불고. 돈 잘 쓰고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한테는 자기 자신에게는 못 하는 거야. 맞아요. 울지 마. 나만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뭐해. 난 싫어. 진짜 싫어, 여보. 돈 벌어서 악착같이 돈 벌면 뭐하냐고. 좀 누리면서. 그렇게 아까워할까. 못 먹고 자라서. 너무, 너무 어렵게 자라서. 아. 야, 저 오빠 왜 저러냐? 아, 진짜. 저 오빠 또 안 버리려고 찾으신다, 지금. 아, 왜 안 바뀔까? 어떻게 포기라고 살아야 되나? 뭘 또 담으려고?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저희 세대는 이제 워낙 그 과거에 이제 고생을 좀 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어도 쓰지 못하고 예, 가능하면 조그만 돈이라도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집사람 흉쇄 앉으려고 제가 지금 연금 80만 원 받고 삽니다. 국민연금. 가능하면 제 수입 범위 내에서 살려고. 아, 일단 음악 좋아. 음악 좋아요. 밝은 음악이에요. 밝아. 네. 기타도 치시는구나. 야, 기타도 치시네.
표정은 없으셔. 같이 안 신나시는구나. 같이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 맞아. 아이, 너무 시끄럽다. 아이, 참. 됐어. 아이고, 아이고. 성향이 안 맞았습니다. 자, 이 또 다르시구나. 수준이 높은 분이라니까. 아, 이거 완전 다르다. 표정 왜 이렇게 웃기지? 본인 심취했거든, 지금. 너무 달라. 이쪽은 음악 켜고 이쪽은 무슨 어디 휴양지 느낌으로. 아, 여기 또 여기 좀 계시네. 이게 시끄러워. 오스트리아에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네. 아, 이 자막 기타 좀 두지. 아, 나는 나 좋아하는 거니까. 아. 달라 달라 너무 달라. 아! 어쩌다 놓지. 우리는 너무 재밌어. 다르니까 같이 갑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아, 살짝 성격이 좀 안 맞죠. 예.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뭐 서로 그 상대방에게 크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받아들여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해요.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테드리, 테드리부터 영화 좀 보자. 나 이제 그 뒤로 통일해야 돼. 그럼 다시 보기 못 보는 거야? 되긴 되는데. 한번 봐. 메뉴 눌러서 돋보기로 가라 그래서 돋보기로 보내. 여보. 아, 돈 내야 되는 돋보기로. 거니까. 오른쪽이지? 극한 직업. 오케이, 극한 직업. 오케이, 극한 직업. 완전 잘했는데, 너무 예쁘게.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어머, 가만있어 봐. 그러면 7,900원의 가격. 7,900원. 성형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떼고 볼 게 뭐가 있어? 어머, 여보, 지금 빨리 봐. 구매해. 확인. 구매라고 써있잖아. 미리 보기 말고. 아니, 미리 보기 말고. 미리 보길. 영화 보자고. 그래, 맞아. 조카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그 따구에 연결해서 봐. 조카인데도 안 보시는구나. 김을 언제 연결해? 언제 지금 나오잖아. 기회야. 빨리 확인 눌러, 빨리. 아, 그걸 못 누르신다. 여보. 아, 이거 맨날 보는 걸 뭘 봐. 아, 여보, 맨날 보는데 됐어. 나 나중에 봐. 저 한이 맨날 얼굴 보는데 뭐. 됐어. 7,800원이 아까워가지고 한 됐어. 번도 못 봤잖아. 남들은 맨날 나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는 줄 알았으면 나 영화관 안 갔어. 우리 맨날 영화관에 그게 돈 더 들잖아. 실버라서 반값에 가기 때문에 글로 간 거구나. 이거보다 싸다, 진짜. 아, 그렇구나. 실버 반값. 아, 반값이니까. 아. 이모!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 촬영 중이야? 아이고. 촬영 중이에요. 아, 어디야? 이한희 씨. 광주. 어머, 야, 한이야. 지금 제가 한이 거 보자. 이러고 하는데, 뭐 극한 직업을 눌러가지고 이제 했다? 아이고. 7,800원 나오는데 돈 아깝다고 보지 말자고. 아우, 내가. 제가 DVD 보내드릴게요. DVD 보내드릴게요. 됐네. 해결됐네. 됐네. 바로 됐네. 그래, 알았어. 아이고. 아, 그, 야.
핸드폰 이모부 핸드폰 앞에 네 사진하고 둘이 찍는 거 뭐라 그래 그? 그러니까 내 사랑 이모부. 그래. 이모부. 이모부. 그래. 이거 항상 고맙다. 강아지 좀 키우는데. 그래. 난 항상 사진으로 네 얼굴 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 야 근데 광주에서 촬영하느라고 너무 힘들겠다. 응? 아유 일인데요. 그래 그래. 재밌게 해야죠. 그래 그래. 야 너 한가할 때 저 이번 겨울에는 스키장이나 한번 가자. 그니까 막 간다고만 하면서 못 가잖아.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 꼭 가요. 그래 이번 그래. 겨울에는 진짜로 이번 겨울에 가요. 그래 그래. 오 스키 타세요? 스키장? 스키가 취미야. 싸니까. 아 싸요? 싸요. 시즌 거. 네. 그래 진짜 스키. 너도 스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모부하고 같이 가 스키. 이모부하고 같이 가면 재밌나. 조카하고 저렇게 다닌다고요? 그래. 그렇게 멋있게 타신다고 막 오빠들도 맨날. 동영상 보면 아주 나도 그 동영상 보고 아주 기절을 했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잘할게요. 그래 잘해. 네 이모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해. 네, 고마워.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스키 비싸잖아요. 스키를 탄 것도 이제 지금 한 30 몇 년 되는데요. 혼자 그냥 남 피해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참 좋아요. 상대방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나 혼자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즌 것만 하나 여름에 사놓으면은 한 넉 달 동안을 즐길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키를 몇 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예. 쓸 땐 쓰시네. 나무 위에서는 다 쓴다니까.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건 저 사람이야. 당신하고 같이 운동도 좀 하고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장에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갈래? 지금 테니스장에? 내가 테니스를 아는 지가 얼마나 몇십 년 됐는데. 당신한테 배웠잖아. 당신이 가르쳤잖아 테니스. 몇십 년 됐지 않아 테니스 아는 지가. 당신은 스키 좋아하는데 스키가 돈이 얼마나 들어대? 여름에 시즌 코스 하면 그 20만 5, 6만 원 주면 사는데 그거 외에는 10원 한 장 안 들잖아. 여보. 부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 부대 비용이 드는 게 없잖아. 7시 버스 타고 가서 8시 도착해서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4시간 타고 1시 버스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셔틀 버스 타고 무료 셔틀 타고 와서 점심 먹는데 뭐 돈 들 일이 없잖아. 내가 돈이 아무리 들어도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테니스장 가면은 너무 재밌는 거야. 춤추고 가면 당신은 테니스 좋아하니까 테니스하고 나는 스키 좋아하니까 겨울에는 스키 타고. 그래 저거는 따로 게 좋아.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래. 말리지 마. 테니스 하는 건 안 막는 거야. 그래 알아서 잘하고 안 느끼면 늘어지 말고. 맥주 먹고 그러다 보면 늘어질 수도 있고. 맥주 먹고 느끼면 그래. 간다? 갔다 와. 갔다 와. 알았어. 두 분이 사이는 아이고, 진짜 좋으셔. 저건 좋은 것 같아. 저런 얘기 다 하고 가는 거지. 아니 바깥 분위기 사람 좋으신 분이네. 좋으시다.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래 그래. 나 잘 갔다 오고. 창문 닫아. 뭐야 돼. 장이. 세상에. 에이. 빨리 와. 빨리 오래 나. 여보. 아, 이걸 여보. 붙여놨어요. 안 되지. 여보 이거 센스. 이거 뭐야. 아 센스를 붙여놓은 거야. 불 안 켜지. 대박이야. 대박이야 진짜. 야. 왜 그걸 또 붙여놨어? 아 이거 켜놔. 전기세 또 아끼려고 그랬던 거. 아우 정말 못 살아 내가. 아 진짜 왜 그러냐. 그렇게 센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다고. 매장 신발 짝짝이로 신고 나가잖아. 아 저 진짜로? 아 진짜야. 저 습관 저 테이프를 내가 몇 번. 저 한 달 맞지 천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우, 근데 내가. 아 나도. 난 저 멘트를 남편분에게 하는 걸. 너 관심 없어. 찍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약간 기가 막혀. 어떡해. 너무 문진숙 씨 남편입니다. 아, 옷을 좀 잘. 이 친구들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남자 골산하게 다 스타일 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많이 좀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슬픈 예감을 또. 어디가 뭐야? 일회용 커피잔이야 항상. 내가 미쳐 이거 좀 갖다 버려줘. 그래 알았어. 어머. 아 봤어. 어머. 시간이면 며칠 된 거야? 한 4월 됐겠지.
어머, 이거 뭐야? 아, 곰팽이지, 이거. 이러고 저마다 옆구리에서 내면 이게 뭐냐고, 나, 이게 뭐냐고, 이런 게. 진짜 고맙지 않아. 이런 거 보면 짜증나, 당신. 아, 그때 진짜. 그때 또 본인의 당신의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그럼요. 야, 띠띠 카페 거기서 놀아. 이게 누구십니까? 재밌다. 아이고 요즘에 누구야? 너무 시끄러워. 아이고 좀 소리 좀 줄여서 해. 어? 소리 좀 줄여서라고 옆집에 봉해야 봉해. 알았어. 오, 고분고분하시네. 편지를 하겠어요. 문제의 주방이었죠. 문제의 주방. 변했겠지 이제는. 강하셨을 것 같은데. 아, 어. 2시간. 야. 괜찮아요. 2시간. 빨리 빨리 하고 2시 나가요. 이제 지난번 그 일이 있은 후로 전기값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 오래 놔두지 않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 어머. 밥이 문제가 아니라? 아, 접근법이 진짜 다르시구나. 밥이 문제가 아니야. 저쪽에서. 뭐예요? 몸에 익숙하신 것 같아, 주방사님 하시는 그럼. 게. 중간 맞죠? 네네. 같은 시간대고요. 아, 예. 여보. 여보. 없어? 어머. 이거는 내 마음을 당신한테 바치고 싶은데. 어머. 아, 애교가. 여기 앉아봐. 아, 여기 앉아봐. 세상에. 애교가 넘치셔. 어머, 어머, 어머. 이건... 어머. 어머. 신문지를 왜? 분리수거 하시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 다 눌러서 해야 되니까. 아. 맞아. 아~ 야. 좋다. 대단하시다. 아~ 우와. 저것도 잘라서.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맞아. 나 저것까지는 잘 못했는데.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보. 야,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 미치겠어, 여보. 힘들게 또 뭐하고 있었나 했네. 원래 분리수거를 해야 그래야 쓰레기 재활용이 되지. 아니, 근데 아저씨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 우리 아저씨들이. 아이고. 아저씨들은 자기들 할 일이 따로 있잖아. 세상에. 나 좀 도와줄까? 아유, 안 도와주시는 안 도와주시기 나을 것 같아. 나 자기 싫어. 나 자기 싫어. 뭐? 어머, 어떡해. 개미야 배짱이 같아요. 왠지 느낌이. 없어. 그거 뭐야, 병을 또 칼로 왜 오려? 뭐야? 이게 스티커도 다 이게 삐는 거야? 아, 이렇게 다 해야지. 야, 아니, 이런 집에 어떻게 환경을 지키시는 게. 그러니까요. 다 못 산다, 정말 못 살아. 아, 그만 좀 해, 이제. 구속되지 마, 진짜. 야, 근데 나 솔직히 나도 저 정도는 안 한다. 나도. 와. 공공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회가 더. 저 낭비도 많아지고 그렇죠. 훌륭하시다. 근데 이제 남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친절한데 좀 더 그 도덕적인 의무 그걸 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죠. 훌륭한 분이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깔끔하게 대박이다. 와, 멋지다.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누구? 조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 주혁이 왔구나. 오늘 드레스 너무 멋있습니다. 그쵸, 그게 나를 주혁이라고. 네, 저는 문인숙 선생님 조교 김주옥입니다. 몇십 년 되셨죠? 수업 진행하는 거 돕고 또 이렇게 수업 끝나고 어디 갈 때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회원으로 다닌 데는 7년 그리고 이제 조교 생활 한 지는 13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노래 수업 준비하시는구나. 다 뽑았구나. 다 해온 거야. 그럼 악보도 뽑았구나. 잘하신다. 저 성격이에요. 싶은데 맞아요. 맞아. 원래 이렇게 대박. 자, 과일이나 좀 드세요. 예.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예. 누가 꼬셨네. 아유 참. 저 비싼 과일 아닌가요? 저 무슨 어, 네. 비싼 거 아니에요? 샤인 머스켓. 아. 비싼 포도 푸죠. 이게 6만원짜리인데. 좀 같이. 서너 개 있더라고, 바가. 가나다라, 바가. 이제 과일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예, 예. 같이 드세요. 예, 예,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난 작은 거 못 먹어. 난 작은 거 못 먹어. 대박 사건. 잘 먹었어. 이때까지 뭐 먹었지? 뭐 드셨지? 난 작은 거 못 먹어. 안 쉬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자, 이거 자료 좀 뽑은 거고. 네. 예. 이거는 내가 뽑다가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자료를 또 뽑아주세요? 항상 컴퓨터에서 재밌는 얘기 같다. 명언 뭐 이런 거. 강의할 때 거. 쓰는 재밌는 얘기야. 저것도 준비해 주세요? 그럼. 대박. 그럼 다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뭘 한다고? 웬 퀴즈야 또?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아유.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아유. 좀 퀴즈도 퀴즈답게 좀 해라. 좀 퀴즈도 퀴즈답게 좀 해라.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아유. 얼마 후 경찰서에 모두 함께 잡혀갔습니다. 왜 잡혔을까요? 정말 옛날 곡이긴 한데. 아유, 말하지. 라면과 뭐요? 참기름이 싸웠대. 이거 몰라요? 몰라. 저도 몰라요. 답이 뭐겠어? 라면과 참기름이 싸우다가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답은 참기름이 고소해서. 어머. 야.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고소해서, 그건 진짜 고소해서. 라면이 다 불어서. 아, 여기 취저가 많으시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라면이 다 불어서. 불어서, 입으로, 그래. 아유, 당신 그거. 자, 그 다음. 아, 왜 이렇게 길어?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 왜 잡혀갔을까? 김밥이 잡혀갔다고? 다 터져서? 말려서? 아침에 말려 들어갔어. 어? 아니, 다 터져서 아니야? 답은 말려 들어서. 말려 들어서. 그걸 저렇게 표정 없이 하시는 거 너무 재밌다. 아우 씨. 자, 이 정도로 하죠, 뭐. 아, 예. 재밌네요. 예. 둘이 궁합이 잘 맞아. 둘이 궁합이 잘 맞아. 아, 저기서 저 얘기가 왜 나? 저 얘기가 왜 나? 누구하고 궁합이? 조교님이랑 남편분이랑. 어?
항상 고맙습니다. 이제 매사 다 도와주시고 또 사실 집사람의 성격이 좀 유별나고 까다로운데 참고 이해해 주시고 소화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제 노락 덤벙대고 오기 때문에요.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실하시고 또 인내심이 강하시니까. 오, 저런 걸 다 얘기하시네. 예, 예, 많이 도와주셔서. 예, 예. 음료수 좀 뭐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예, 다 먹고 예, 왔어요. 예, 예, 예. 너무 챙기신다. 나한텐 저렇게 더럽게.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주제가 나왔구나. 근데 당신은 얘한테 맨날 성실하고 맨날 뭐 고맙고 맨날 뭐 미안하고 뭐 맨날 뭐 보험리도 하지 마.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아이, 부부간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 부부간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없어요. 평생 이렇게 안 맞으니. 틀려요, 저희. 너희는 어때? 저희도 전혀 틀려요. 저희 남편이 선생님 스타일이. 급해? 네, 급하고 이제 우욱하는 성실. 급하고 이제 우욱하는 성실. 아이고, 직장과 집이 다 그러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뒤끝이 없어요. 네, 정이 많아요. 정도? 네, 선생님들 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사모님은 깊은 사랑이 또 있잖아요. 아이고, 난 항상 생각해. 둘이 같이 살면 어떨까? 항상 내가 둘이 서로 고맙다. 서로 팬이야. 아이, 그만큼 저한테 배려를 해주시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아니, 저는 항상 잘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지금 너무 이렇게 부분 줄. 말 좀 많이 해줘. 나 혼자 떠들어요. 아유, 지겨워. 그만 가자. 아유. 가자. 아유, 고맙다. 근데 저 부부는 동체 아닙니까? 같은 암몸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다른 분이 무슨 동체예요. 완전 다른. 완전 안 맞아. 네, 그리고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마음으로 오고 말죠. 선생님, 안 나가나? 네, 건강하시고요. 그러니까 잘 챙기시고. 아, 저기까지 따라가세요? 아. 아유. 어디까지 가? 아이고.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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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어머, 저거 오바 이거 많이 간다. 엄두가 사람이 보통 이제 문을 닫고 거기서 인사를 1층까지가 1층 항상 나오시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가시는데 조금만. 아, 괜찮은데. 아, 이러면 나가시는 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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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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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나오니까지. 어머, 어머, 어머. 여기까지 가겠네. 아니, 연행하는 수준으로 그냥 와, 집에 데려다 주시게 몸에 배신. 서울을 딱 싫어, 나는 그게. 저는 매너가 좋은 정도를 넣어서신 거. 아니, 그래서 문희숙 왜 그렇게, 그렇게 계속 싫어하시고. 여보, 아우, 그렇게 뭐 밑에까지 내려가고 막. 아유, 우리 집은 손님인데. 아니, 근데 주먹이까지 괜찮은데 모든 사람을 다. 아니, 내려가 봐야지. 우리 집은 어? 손님인데. 그리고 나한테 좀 잘한다, 애교스럽다,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 좀 해. 그래, 나한테 좀 해봐, 나한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대. 옛날에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애교 뚫어도 당신을 받아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더 점점 나이가 드는 게 이렇게 무뚝뚝해져. 어머나! 예쁘다. 나 왜 절대 사진이 그렇게 좋지? 왠수야. 너무 예쁘다. 야. 야. 어머, 너무 예쁘다. 이한이 엄마. 아니, 진짜 좀 잘생기고. 또 싸우고 싶다. 또 싸우기 싫어. 어, 그래. 어. 말을 안 알게 돼. 저녁엔 좀 나가서 좀 봅시다. 아이, 복잡하게 뭘 나가. 집에서 그냥 적당히 한술 뜨면 되지 뭐. 나 좀 힘들고 그냥 공기 좀 먹고 싶다, 진짜. 너무 소모됐다, 체력이. 내가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잘 먹으면 돼. 아, 나는 차려 먹기가 싫은 거야. 아니, 그래, 집에서 가능하면 먹어. 내가 냉장고 한번 볼게. 어? 에이,
냉장고 한번 보고 집에서 먹어. 어머. 어머. 아니 먹을 건 냉장고에 늘 있긴 하지. 늘 있죠. 여보. 오늘 외식이야? 냉장고에 반찬 있어도 나 싫어. 아우 나 미치겠어. 아유 냉장고에 먹을 건 많은데 집에서 그냥 먹지 뭐. 응?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특히 가족 제일 행복하잖아. 왜 당신은 그걸 왜 마다하냐고. 준비하고 먹었냐? 번거롭잖아. 어머. 현정이다. 며느리구나.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아빠다. 그래. 네, 잘 지내고 있냐? 네. 그래. 아, 그래. 아버님 어쩜 좋죠? 뭐가? 용석이가요. 아, 용석이. 네, 그래. 오늘 저 반 회장 임명장을 받아왔어요. 회장되고 정말 잘된 일이야.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그래. 어떻게 뭐 먹고 싶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뭐 먹고 싶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어, 큰일 났다. 글쎄. 냉장고에 있는데. 준비하고 먹었나? 번거롭잖아. 조금 있는 반찬에 먹으면 되지 뭐. 아니 그래 집에서 가능하면 먹어. 내가 냉장고 한번 볼게. 그랬는데 예외야. 저 며느리한테는 밖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오늘. 밖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오늘. 어머 어머. 밖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오늘. 시간 되세요? 그거 어디로 예. 맞춰야지 그거야. 그래 그 저 가족 전부 나오는 거로. 예예. 예. 그렇게 하자. 외식에 이렇게 좋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잘 있어. 아버님 최고. 아가 고맙다. 네. 아가 고마워. 어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엄마가 고맙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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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휴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외식 좀 하고 싶은데. 아빠가 또 싫으시대. 누가 조심하면서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할게요. 응, 고기. 응. 알았어. 그래. 끝나. 아 며느님도 아시는구나. 아 그래서 며느리가 일부러 모른 척했구나. 왜 고맙다고 한지. 그 회장은 진즉이 됐던 건가 봐. 음모가 있었네요. 음모가 있었어요. 당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아니. 왜 현정이가 그러니까 당신 금방 대답을 해? 아니 며느리한테야 내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인숙 마담님 빼고는 다 약해. 아 나한테 좀 나한테 좀 약해봐 좀. 며느리 전화 한 방에는 그렇게 오케이를 바로 하죠. 며느리는 상저이죠. 아 그리고 저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 아닙니까? 잘해야죠. 웬일이야.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잖아 좋아. 지금. 기분 좋아 좋아. 어머 나 손자 보셨어. 잘하시네. 아직 와우. 어이구 청소도 다 해놨는데. 어제 내가 늦게 와서 다 했잖아. 빨리 가자. 아 이제 영양 보충 좀 해야겠다. 문도 닫아가지고. 아니 저 잘해주시네요. 문 열어. 문도 닫아주시네 열어주고. 아 스윗하시네. 진짜. 아, 난 외식하러 가면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 여보, 그러나 좀 저 썬틴 했어 안 했어? 여 썬틴. 돼 있잖아. 이거 그리고 또 이쪽 말고 아니 전체 다 썬틴 했냐? 아니 전체는 안 했어. 아 이쪽만 했구나. 아니 그때 하늘에 산 쪽만 하셨잖아요. 이쪽만 했잖아. 대박이지. 그건 넓잖아. 이건 짓고. 그러니까 여긴 돈이 안 들고 여긴 돈이 들어. 이쪽만 한 거야. 보통 차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왜 안 해? 얼룩 강아지야? 여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표가 안 나 잘. 뭐가 표가 안 나? 앞에서 보면 금방 나. 저거 아끼신 거예요? 저거 아끼고죠. 그 햇빛이 들어서 왜 피부에 안 좋다고 자꾸 뭐 신문지로 가리고 뭐고 해요. 그래서 이제 썬팅을 했죠. 좀 짙은 색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 전체 다 해서 큰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시네. 당신 좀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말이 너무 당신이 말이 없어. 말 많이 하면 적게 하라 그러고. 그렇지, 맞아요. 말 많아졌다. 자꾸 대화가 끊기잖아.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요. 말 당신처럼 없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당신은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심심했을까. 그게 안 심심한 분이신 거야. 그렇지, 안 심심해. 그게 안 심심하신 분. 네. 어색하지도 않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 부부는 말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내가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생각해봐. 차도 얼마나 답답하게 모는 줄 알아? 얌전하게 잘 모시고. 너무 양보하지 마. 끼어들어. 괜찮아. 끼어들어. 아 웃겨. 내 와이프 아 웃겨. 계속 양보하시고 끼어들라고 하고. 뭐 내가 터지고 그냥. 나는 여보 당신 차 타면 더 짜증이 나. 말도 없지. 운전은 느려 터지지. 지금 신나셨는데. 파킹할 때 당신 노답했다. 줄에 맞춰서 세워야 되니까. 야, 그래도 확 한 번 안 내시네. 그러니까. 야, 대단하시다. 오빠 에어컨. 아, 좀 빨리 가. 양보만, 가야 양보만 하고, 아유. 용우는 언제 학교 가? 저요? 저는 그 10월 5일에 간대요. 그 중간에 가는 거 없어? 그 중간에 1학년하고 3학년이. 아유, 며느리들 다 모이셨네. 어, 손자들이 다 크구나. 내가 바람을. 용우. 아, 배고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모셨어요. 우리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문인숙 어머님 큰며느리 김현정입니다. 네, 저는 문인숙 어머님 작은며느리 남윤수입니다. 아니, 근데 너희들은 와서 고마운데. 네. 아니, 우리 아들들은 왜 안 와? 썰렁하네요. 아, 큰 사람 둘이 빠졌어요. 아유, 정말 안 왔네. 오랜만에 뵀어요, 아버님. 네. 저는 소식 끊겼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 너네 시부모님 맞지? 이러면서 어떡해. 130시간 찍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저희도 처음 본 숫자 아니에요? 저희도 그 숫자는 처음 봐요. 이미 그거 할 때 막 X들이 왔어요. 제가 일부러 안 알렸거든요. 할아버지,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응? 짬뽕 눈물. 그게 제일 너무. 아, 그래. 저 얘기도 진짜 많이 했어. 돈 갖고 와서 또 하나 시켰지? 하우는. 거기에 찬밥 말아드셨잖아. 밥 말아드셨잖아. 그러니 애들이 맨날 울지.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저도. 왜?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할아버지 피가 있나?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저도. 왜? 나도 라면 국물 막 남긴 거 그거 다음날 막 포장해도 냉장고에 넣어준 다음 다음날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있네! 있네! 아, 귀여워. 할아버지 닮은 손주가 있네. 작은 아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꼭꼭 이렇게 싸고. 아껴? 오늘도 뭐였지? 아, 치약이 다 닳아서 제가 용훈아 이거 이제 저기 재활용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이러더니 받아 가더니 엄마 이거 10번도 더 쓸 수 있어 이러면서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아, 저것도 유전자가 있구나. 그렇네. 저희 신랑은 설거지 나온다고 그릇을 못 쓰게 해요. 식사할 때 국은 국그릇에 밥은 밥그릇에 이렇게 담는데 그냥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그릇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그릇 두 개나 써서 설거지 나오게 하느냐. 너무 징그러워요, 저는 사실. 아, 도대체 이놈의 피는 뭐야? 이놈의 피는 뭐야?
이놈의 삐! 이 악기는 삐 뭐야? 악기는 삐! 할아버지 먼저 뜨셔야지. 그래 그래 식사하면서. 마음껏 먹어. 네. 마음껏 먹어. 아 진짜. 아, 얼마든지 먹어. 잘 먹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얘기 좀 해라 좀. 아, 어, 아. 아버님이 소신. 그래 그래 어서 많이 먹어라. 네. 회사가 좀 바뀌긴 했네. 아버님 우리 돈이 아까우시면 아. 저희 회비에서 해요. 회비로 진짜? 많이 쌓였어. 아 땡겨 땡겨. 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다. 어 싹싹하다 저 손주가. 손주들이 너무 예쁘다. 아니 그 막내 아들 같아 보니까. 어, 막내 맞아. 손주. 네. 남은 먼저 배려하고 있어 지금 쟤도. 저희가 늘 안타까운 건 결혼해서 지금 19년 동안 왜 아버님이 누리질 않으실까. 아 그래 이거 자식들은 마음 아프다니까. 나의 사연이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계속 그러시니까 진짜 19년을 한결같이. 저희도 이제 아버님을 그냥 인정하는 단계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시는 것도 많고. 응. 그래, 자주 만나자. 그 얼마 전에 아버님 8순 때 저희 가격 보고 안 오신다고. 당신 8순 때도? 비싸다고. 아, 진짜 작업 많이 그래서 했다고. 원주 오빠 막 거의 그 순아들 순한 둘째 아들이 완전 폭발했잖아요. 8순 때 어디 놀러 가자 했는데 그것도 안 가. 식당. 가족, 부모들. 부모들 초대해서 식사 한번 대접한다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네. 든든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날을 좀 이렇게 같이 축복하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막 거부하셨어요? 아니야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돈이란 건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밥 한 끼 달랑 먹으면 뭐하냐. 밥이 아무렇게나 먹으나 한 끼 지나가니까 그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좋겠다. 둘 다 알걸 그랬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내가 반대를 한 거지. 이야 근데 인성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 자신한테 인색하시고. 아니 근데 가족이잖아. 저희 아버님은 돈을 이렇게 허투루 안 쓰시잖아요. 팔순 잔치도 굉장히 소박하게 넘어갔듯이 뭘 먹는다, 어디 가서 근사한 자리에 있는다 이거에 의미를 안 두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네, 식당을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맞춰드리죠. 이제 고집, 아버지의 고집이 이런 게 있다고. 엄마 때는 아버지의 그 고집과 뭐 여러 가지 그 집의 풍습이 내가 너무 나는 그 싫었던 거야. 우리 집에 내가 도망간 적 있어. 유재가 뱃속에 있을 때야, 네 신랑이. 어이구나. 어째 버선을 이렇게 빠냐? 어째 이렇게 지저분 하냐? 다시 빨라라! 어째 이렇게 밥을 못 하냐? 눈물 없이 못 들어? 아이고 손주도 왜 이렇게 예뻐? 애들이 왜 이렇게 예뻐?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예쁘다? 눈물 없이 못 들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 갔는데 엄마, 아버지, 오빠 전부 다 나가. 네? 어딜 집에서 들어와? 안 받아줘. 어딜 들어와? 아, 그땐 그랬죠. 어딜 빨리 너희 집 가서 계신대. 그렇지. 너희 집 가서 계신다. 난 우린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꺼가막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너무 싫어서 너희들이 나 때에 그렇게 싫었던 감정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싫어. 아버지 죄인이다 갑자기. 아버지 죄인이야. 참 이상하게 좋은 자리에서 꼭. 40년까지. 저는 제 마음이 바로. 그러니까 가족 모임하면 꼭 엄마가 울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코스예요. 나도 싫겠어. 편지를 써주셨어요.
편지를 썼어? 네. 내가? 내가 너에게 여자로서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안 만들겠다. 약속한다.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게 굉장히 힘이 날 때가 많았죠. 제가 제일 충격먹었던 게 어머님이 그때 제가 첫 큰 댁에 갔을 때 거기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 며느리가 일하는 거 싫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서 저는 대박. 저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놀랐어요. 감동이 아니라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인데 살짝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근데 그 말씀 듣는 저희는 상당히 든든하죠. 좋죠. 아, 며느리들이 다 기억하는구나. 보통 당한 만큼 더 갚아주네. 소주 먹어야 되나 오늘? 나 이거 맥주 좀 먹자. 그럴까요? 난 음료수 시켜도 될까요, 아버님? 네, 사이다. 허락해 주십시오. 집에 물 있는데 왜 먹냐? 확실히 요즘 시어머니 많이 가까이 계세요. 왜냐면 어머님이 옛날 시어머니라고 한다면은 막 다 간섭하고 뭐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죠.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오빠가 너무 코골이가 심해서 제가 잠을 못 자요 라고 했더니 저를 좀 이렇게 위해 주시는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대뜸 너 절대 언제한테 그 얘기 하면 안 돼. 제 예민해가지고 더 잠 더 못 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시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지만. 아니 그럼 아들 위하는 마음이야 당연하죠. 그 옛날엔 할머니를 잘 챙겼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은 잘 안 챙긴 이유가 있어요? 잘 안 챙긴 이유가 있어요? 타이밍 굿. 쟤는 무슨 질문을? 맞아요. 돈을 너무 아끼셔가지고 할머니가 스트레스. 마음속으로 다 챙기지. 그럼 여기서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인수가. 아니 어쩜 이렇게 손주들이 왜 이래? 손주들이 이러니 천지사방이 적군이야. 그래. 사랑해. 500회. 또 좋아하시다, 좋아. 기세회. 그래, 그래. 자, 여보 사랑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